토마토레터 브리핑입니다.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인도계인지 흑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해 논란입니다.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분열과 물의 고리타분한 쇼라고 일축했습니다. 서방이 지원한 전투기 F-16이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. 현재 방공 임무만을 수행할 전망인데요. 우크라이나 해군 사령관인 올렉시 레이즈파파는 F-16 전투기가 러시아가 장악한 흑해 제공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장이 9월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. 시장에서는 아예 0.5%포인트 인하를 기대하는데요. 올해 3차례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총 금리를 0.75%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것입니다. 올해 상반기 체불임 금액이 1조 43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반기별로는 사상 처음으로 1조를 넘은 건데요. 피해 근로자는 15만 1천여 명이며 이 중 14만 5천 명가량은 체불액을 받았습니다. 600명은 여전히 미청산 상태입니다. 올해 상반기 보건산업 분야 수출액이 화장품과 의약품의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동기 대비 12% 오른 121억 9천만 달러인데요.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관세청 수출입 통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가승인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.